비 오는 날에 생각나는 음식. 비 오는 날은 수채화죠. 전이죠. 전이죠. 예, 예. 전 중에서도 김치전. 김치전. 예. 김치전이 다이어트라고요? 맛있게 먹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 같은 경우에 살이 찌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탄수화물과 지방과 염분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살이 많이 쪄요. 염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죠. 뭐 김치를 씻어서 먹는다든가, 그리고 김치 국물을 쓰지 않고 그냥 고춧가루로 약간 매운맛을 맞춘다든가. 이렇게 하나 풀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점성을 위해서 넣는 거니까. 부침가루를 그 정도만 넣는다고요? 그 다음에 곤약을 넣게 되면 저칼로리 김치전의 활용 점정. 아, 저걸 이용해서. 아, 곤약을 갈았어요. 부침가루를 줄여도 맛있게 김치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한번 섞어줄게요. 예. 네. 네, 이렇게 이거를 섞어주세요. 섞어보겠습니다. 온전히 이경실 씨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촬영. 그런데 이 곤약은 식이섬유가 많고 칼로리가 적어서 다이어트에 정말 좋아요. 어느 근육을 쓰신 거예요? 전완근을 씁니다. 전완근이라고.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네, 전완근을 많이 씁니다. 저는 고운 걸 쓰거든요. 네. 독에 붙여졌을 때 그런 느낌이 날까요? 싶은데요, 좀. 붙여보십시오. 전 잘 못 붙여요. 네. 자, 그러면. 네. 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누가 선생님이에요? 처음에 가운데부터 전분이 많으면. 이거 궁금하다. 그래서 튀기듯이. 저게 붙여질까요? 아시죠, 사실은. 네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어? 째려보고 있네. 눈빛 흔들리는데. 안 아, 목이 벗. 선생님 맞으시죠? 왜 목이 벗이 들어갔다 오는데 왜 색깔이 이러지? 지금 굉장히 더운데. 네. 더워요? 우여곡절 끝에 준비된 반죽. 일단 모양새는 그럴듯한데.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칼로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0이에요.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삼시세끼 닭가슴살만 찾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김치의 염분은 줄이고 부침가루 대신 곤약으로 칼로리까지 낮춘 저칼로리 버섯 김치전을 추천합니다. 와.